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테니스 선수 나달, 페더러, 조코비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페더러가 역대 최강이고 나달은 뭐 2인자인데 페더러하고 나달 붙으면 페더러가 상대도 못하고 나달에게 진다. 뭐 이게 맞는가요? 그다음에 조코비치랑 역학 구도도 어떻게 짜이는가요? 물고 물리는 관계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잘 찾아보셨고요. 예, 맞습니다. 현대 최강은 페더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황제라는 칭호를 받는데 또 나달과 조코비치가 추격을 하고 있는 성적이 상황이고 페더러와 나달의 상승은 요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 스코어는 페더러가 15, 나달이 23으로 페더러가 작년에 네번 이김으로써 해가지고 많이 따라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에서는 나달이 페더러 확실하게 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코비치랑 상대 전적은 조코비치가 23번 이겼고, 페더러가 22번 이겼고, 비등비등했는데 지금은 조코비치가 하나 더 우승 숫자가 더 많지요, 상대 전적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되어 있고, 나달과 조코비치도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지금 이 조코비치가 부상을 딛고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머레이는 아직도 잘 오래 못 나오다가 나와서 지금 아직 지금 랭킹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이 선수들이 사실은 남자 테니스 계를 거의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도 거의 뭐 남자 테니스 하면 상징적인 인물로 비추고 있다는 걸 아시고, 상대 전적은 지금 설명드린 요 때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수치로, 나달 23, 페더러 15, 조코비치 23, 페더러 22의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